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요 고등어 무조림, 고등어 이제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파김치, 엄마의 식탁에서 처먹는 파김치, 또 김치, 김, 요 계란 후라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제 만든 그 냉이 된장국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요리 고등어 무조림부터 한번. 예, 고등어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요즘 전혀 안 보이시는 자, 마녀님. 자. 완전 맛있는데. 조금 더 끓일 걸 했어요. 방송이니까 좀 빨리 먹방을 넘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조금 덜 끓였는데. 조금 더 그랬으면 이제 좀더 양념이 더잘 배가지고 더 맛있을 텐데. 아, 밖에는 바람도 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방에. 밥. 요것은 파김치. 아유. 파김치 맛있어. 국도. 맛있다. 완전 맛있네요. 완전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당면 좀 넣었어요. 맛있다. 맛있다. 김치도. 맛있다. 아, 그리고 주말에 그 다른 데 한번 그 먹방 크리에이터를 한번 이력서 넣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바로 됐어요. 그냥 면접도 안 보고 영상들 다 보니까 괜찮다고. 거기는 그거예요. 그딱한 회사 소속이라기보다 마케팅 뭐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지. 자기네 회사에 이제
어디 뭐 응?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음식점에서 이제 그런 광고 촬영을 원한다 그러면은 제가 서울 사니까 서울 경기 지역 해가지고 그 음식점하고 이제 연결해줘서 나는 가서 먹방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이제 돈도 받고 또그 업체에도 이제 좀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고 제가 먹방하고 이제 올리면 또 영상 올라가면 또 홍보가 되니까 아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됐어 바로 이제 서울 경기 쪽으로 이제 광고 이런 거 한두 번 이제 진행해보고 또그 회사랑 저랑 또잘 맞으면 또 계속 꾸준히 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제 정규 방송 시간은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시작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일 있으면 그 시간은 이제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말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거 이제 안 끼고 이제 혼자 하면 좀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죠? 아, 고도 맛있다, 진짜. 옥션에서 손질 냉동 고등어 얼마 막 이렇게 싸게 팔기로 했는데 아, 이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제 계란을 올려서 이렇게 먹어야지. 기사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아, 예, 도도반님, 감사합니다. 아, 도노바님, 예, 극찬이시네, 극찬. 감사합니다. 예. 야, 많이 먹는 먹방은 이제 되게 신기하긴 하죠. 신기한데, 매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좀 건강에 좀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정량 먹방. 그래요? 시청자분이 보기에도. 왔어. 화석이긴 하겠죠, 아프리카에서. 아, 짐 캐리라는 그 남자 BJ분? 예전에? 요즘 안 하시잖아. 같이 뭐 합방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인사 정도는 했는데. 아, 건강 문제 때문에. 은퇴. 근데 그분이 지금의 야킹의 기초가 된분 아니야? 홍대 야방하던. 그분하고 이제 그분 활동할 때 저도 방송했던 거 맞는데, 근데 시작은 제가 먼저.
그거보다 아마 방송은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아, 근데 대사령님 그 타비제이바는 좀 짐캐리 그분 이제는 활동 안 하시니까는 뭐 그래도 이제 다른 BJ 방 다른 BJ 분 이렇게 좀 비하하는 자제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언급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잠깐만요. 고등어 가시가. 어쨌든 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그러게요. 인터넷 방송이 이제 좀, 공중파나 케이블보단 좀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보는 건데, 요즘은 규제가 좀, 거의 뭐, 심해서. 정말 막 무슨 그 범죄 그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법을 어기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네뭐 뭐야 좀만 불편하면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그죠? 아, 저 죄송한데, 그 정치적인 발언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괜히 욕먹어. 네.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존중 다 해드리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실 거면 이제 녹화 끝나고 하세요. 녹화 끄고 이제 하세요. 한번 하세요. 저도 정말 할 얘기 많은데. 네. 일단 녹화하고 이제 다 올라가니까. 네. 할 얘기는 많아요, 저도. 하여간 이제 그 먹방 크리에이터 거기 한 군데 됐으니까 거기서 좀 연락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이제 컨텐츠도 할수 있고 그죠? 돈 벌면서 막 야외에서 먹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아니, 수염은 길렀다 잘랐고. 이제 그 어떻게 촬영하는지는 거기 이제 업주랑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컨셉을 원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막 엄청나게 막 편집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제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분들 이렇게 하고 한다고.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100만 유튜버 이런 분들은 출연료가 뭐 연예인보다 더 비싸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결혼 전부터 봤는데 벌써 애가 아 그래요? 전화개그 막 참여하던 애가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전화개그 할때 변성기였던 애가. 아, 예,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리고 이제 먹방 할때또 정치 얘기하면은 먹다 체할 것 같아가지고. 자,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감사합니다.